지금은 편집중이 진행돼요. 이 조이스틱 이름은 부탈 조이스틱이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특수 조이스틱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10대, 20대 때에는 게임을 무척 좋아했다. 그때는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할 때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 주로 했던 게임은 국민 유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이다. 그래도 배틀넷승률이 85% 정도로 근소한 편이었다. 다음으로 자주 했던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로 국민 서버 때부터 시작해서 2, 3시즌까지 했었다. 지금은 편입병이 진행되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졌다. 손의 근육이 다 꼬아져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누를 수 없고 게임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다. 하지만 그럴수록 게임을 더 하고 싶어졌다. 이 콘솔 게임은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콘솔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현재 나의 건강 상태는 이렇다. 더 이상 손으로 마우스 클릭이 힘들어서 천장에 모니터를 달고 하단에 눈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안구 마우스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안 되어서 조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서 가능이 되었다. 아, 오피스텔 안 돼. 심지어 로토체스 다이아 정도 찍을 정도는 된다. 나의 건강 상태는 다가오기 힘들어 인공호흡기라는 기계에 도움을 받아 숨으신다. 내 침대에는 이렇게 인공호흡기 호스가 길게 늘어져 있고 기계로 이어져 있다. 인공호흡기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턱으로는 조이스틱을 제공한다. 이 조이스틱 이름은 부탈 조이스틱이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특수 조이스틱이다. 일반 조이스틱 작동에 필요한 힘이 60g 정도라면 부탈 조이스틱은 5에서 20g이면 충분하다. 산 건너 물 건너 멀리 영국에서 건너온 74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국내에는 이런 제품이 없고 콘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 사실 도박이긴 했다. 목장 사서 잘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됐다. 그 결과는 다행히 턱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이스틱만으로는 방향 이동만 가능하기에 버튼 입력 장치가 필요하다.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의 미세한 힘으로 클릭이 가능한 마이크로 라이트 스위치를 사용한다. 버튼이 여러 개 필요하기 때문에 버튼으로는 액션 스위치 버튼을 사용한다. 이런 스위치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를 샀는데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닌텐도 스위치를 PC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와 타이탄 1이 필요하다. 캡처보드는 닌텐도 스위치를 모니터로 송출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위해 녹화할 때도 쓰인다. 타이탄1은 조이스틱 대신에 키보드나 마우스, 스위치 등으로 콘솔 게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키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화상 키보드로도 게임이 가능하게 된다. 전체적인 개념들을 보면 이렇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해가 된다. 먼저 닌텐도 독에 전원과 HDMI를 연결한다. 타이탄1은 닌텐도 스위치 독 옆면에 USB 포트에 연결한다. 그 타이탄1 측면에 PC 연결을 위한 USB 케이블을 연결한다. 여기서 끝이냐고? 아니다. 게임 한번 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산 넘고 산을 넘어야 했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토노 프로와 내장 플러그인 맥스에임 그리고 조이스틱을 위한 조이조이 버추얼 컨트롤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안구마우스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버튼을 오버레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알트 컨트롤러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 마치 PC게임을 모바일 게임하듯이 마우스로 조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사용법이 복잡해서 활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게임마다 나에게 맞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기능 활용을 위한 오토하키나 이트나 스크립트 기능까지 편리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는 닌텐도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게임 플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때로는 장애인들 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경도 설계해주고 오토하키나 알트 컨트롤러로 프로그램을 짜주고 싶다. 과연 내가 어떤 비디오 게임까지 해낼 수 있을까?